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전문가들은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멈춰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요? 부장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네. 그 지수를 조정한 거니까 뭐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간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이니까 그냥 유지 다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메타버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내년도로 가게 되면은 그 VR과 AR 관련 기기들이 쏟아진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관련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관련 제품도 지금 출시 예정에 있고요. MS라든가 뭐 페이스북 메타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을 지금 오큘러스라든가 뭐 XR 기기들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메타버스 산업이 우리나라가 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허브로 주목받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국내 관련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출시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그 작년에 한 110조였는데 2030년 정도 되면은 1700조가 넘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상태고 그 AR과 그 VR 관련 그 기계 판매량도 내년도에는 1200만 대, 그리고 그 2024년도에는 2200만 대, 2025년도에는 2500만 대가 넘어설 거라는 그런 트랜스포스의 전망치도 있는, 있는 것처럼 이런 관련 시장에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가 자회사 오큘러스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X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XR 헤드셋이라든가 그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도 개발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는 XR 헤드셋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특히 애플의 메타버스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메타버스 XR 같은 경우는 3D 입체도 구현이 가능하고 요게 그 애플의 생태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판매량도 급증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 애플이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는 애플이 내년도에 이제 XR 장비를 출시하게 되면은 그 AR과 VR 구현에 필요한 동사의 POF 검사 장비라든가 액티브 얼라이먼트 검사 장비의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그 카메라 검사 모듈 장비 업체인데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부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검사랑 공정에 관한 자동화 검사 장비를 주로 하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수록 동사가 물론 성장하지만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정의 변화라든가 그 고객사의 추가적 HEPA 증설 아니면 새로운 수요 창출됐을 때 동사의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인데 XR 시장의 개화에 따라서 동사의 이제 성장 모멘텀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올해 4분기랑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는데 그 애플의 공정의 변화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단가 절감을 위해서 카메라 단품을 납품받아서 이를 팍스콘 같은 ODM 기업에다가 조립하도 공정을 변경함으로써 팍스콘 같은 경우가 새로운 공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 검사 장비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온라인 장비 매출이 성장이 나타나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성장세가 내년도 4분기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의 그 액티브 온라인 장비라든가 그 POF 모듈 검사 장비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신규 장비인 센서 시프트라든가 웨이퍼 검사 장비가 신규로 출시가 되면서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의 조화를 이루면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동사는 스마트폰 중심의 검사 장비에서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그 검사 장비, 그 스마트폰 모듈 검사 장비에서 스마트폰 부품과 카메라 부품 조립 분야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동사의 매출 특히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와 내년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내년 1분기 때 동사의 자회사 프론티어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거든요. 삼성 전기를 통해서 테슬라 리비안 쪽에 자율주행 센시 카메라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내년에 엑셀 기기 나오는 데 있어서 동세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특히 이제 그 미래 산업으로서 그 3D 프린팅 사업을 선정해서 이를 지금 적극 선하고 있거든요. 자회사 큐릭
큐비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7년도에 이제 독립 사업 부분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아직은 매출 비중이 2%밖에 되지 않지만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이제 2014년부터 진출해서 저가형 그 보급형 3D 프린터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성공을 거뒀는데 앞으로 이거 크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렇게 이런 성장 모멘텀과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R이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도 6.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싸다는 거고 동종 없죠. 뭐 고영이라든가 부이언테, 뭐 비옥스 이런 기업들 평균 PR이 18배이고 동서의 5년간 평균 PR이 16.5배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올해 실적 기준 8배와 내년 기준으로 6.6배는 너무나 싸다라고 봐서 지금 가격은 부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고점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뭐 회색가 19,500원 여기 충분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보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목표가 23,000원 잡아보시고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내년 추정 EPS 2,925원에 PR 10배 해서 29,000원까지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짧게는 정보서 넘어가는 구간 23,000원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고 손절가가 넉넉하게 16,000원 드리는데 밀릴수록 추가적으로 부담 매수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은 전고점 매물대에 부딪혀서 올라가는 탄력은 좀 둔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늘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그 하이베닉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